내일 낮 7월 중순의 날씨가 찾아옵니다.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. 요즘처럼 구름이 없는 날씨에는 해가 지면 열기가 더 빠르게 식는데요. 일교차에 대비해서 당분간 얇은 외투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. 일주일 넘게 이어진 건조특보는 곳곳에서 해제됐습니다. 남서풍을 타고 수증기가 들어오긴 했지만 당분간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화재는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대기질은 대부분 보통 수준 보이겠지만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대기 정체로 밤에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과 강릉 15도, 대구가 16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고요. 한낮에는 서울이 28도, 광주와 대구가 29도로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. 금요일에는 서울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때이른 더위는 주말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